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회복하는 패턴 자체보다는 이게 데미지가 훅훅 다른 게 그 훅훅 달 때 그 느낌이 고개의 난이도가 높았어요. 네. 생각보다 메커니즘이 비슷한 것 같네요. 이쪽도 잡몹을 갈아 마시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콤보 연달 치킨 먹자. 응? 응, 끝나냐? 치킨 먹자. 본크러셔도 좀 익숙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 부스들은 본크러셔가 아무래도 제격인 부스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생겼어. 네, 그래도 데몰리션이 아재들 입장에서 데몰리션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일단 스토리상으로 이쪽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습격전일 때는 데몰리션도 좋아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메커니즘이라 둘이. 네. 다운. 되자. 숨을 필요 없어.
여기서 보면은 스톤 한번 가시자. 콤보 다운. 다음에 이제 콤보 뛰어버리고 또 콤보. 다음에 갈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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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끝 아니야? 땀을 흘렸더니 땀을 흘렸더니 여기는 필수 루틴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좀 볼게요. 왕이 어딨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위쪽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이 있는데 당연히 둘 다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진행은 해야 되니까요. 여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해. 근데 혹시 모를 최상급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난감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일단 전설은 공략에서 보니까 가자. 그쪽에서 안 오면 이쪽에서 가겠어. 짱. 이 정도로 쳐야겠는데. 가자고. 다운콤 다운콤 스마이트는 좀 그렇고 이 시점에는 그냥 우리 턱까지를 하는 게 최고죠. 스마이트 콤보 뚱 끝났죠? 죽음보다 아름다운 예술은 없답니다. 꽤 괜찮은 맛이었어. 꽤 괜찮은 맛이었어. 근데 전투력이 저쪽에 있을 때랑 저쪽에 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링크가 있어 여기도?
씨. 아, 진짜 링크, 진짜 그놈의 링크. 아, 링크가 왜 앞에 이렇게 숨어 있어? 이 링크가 좀 숨어있으면 말해줘 해라 말을. 응? 눈이 참 그렇긴 하네요. 늘 느끼는 건데 로딩만 아니면 진짜. 근데 그래픽 때문에 감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던파가 실행 안 되는 정도랑은 차원이 다르죠. 예전에 진짜 던파가 악명 높았던 시절은 실행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진짜로 실행이 안 돼서. 이거 뭐야? 판도라의 공방? 갑자기? 내 공방에 온 걸 일단 환영할게. 이건 뭐야? 광산을 캐고 링크를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이트가 아니네. 스마이트 다운. 스마이트 다운. 띠용.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콤보 한번 먹여보고 끝. 링크 어디로 갈라나 저거. 링크 써 있는데 내가 못 본 거 같거든. 그래서 보긴 봐야 돼. 그렇지. 게다가 결계석을 파괴한 뒤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둔 것도 의문이야. 영리한 녀석 치고는 티처리가 너무 어설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키메라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오, 생각보다 가까운 루트인데? 한번 봐야겠, 가봐야겠다 이쪽. 과연 진짜 가까운 루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니다. 다운. 다음은 이제 돌려서 가슴을 갈고 노는 게 너무 좋아. 이 필리파가 상대해드리죠. 벌써 끝인가요? 아직 몸이 덜 부였는데. 필리파 갑니다. 콤보. 예전에 그 미국 만화 보면은 몇백 단 콤보 막 이거 써있던 거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콤보 진짜 쉿. 아이 뭐야. 그랬더니 오버딩이야. 이 오른쪽이 최상급일 것이냐 아니면 일반일 것이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루틴이죠. 이거 끝났나? 스마이트. 다음 상대는 필리퍼가 상대해드리죠. 명령만 내려주세요. 품바 다운. 다음에 이제 한번 다운. 그냥 끝나버리네. 끝났는데? 즐거운 전투였어요. 엉? 링크 에반데 저거? 이쪽도 링크가 있다고?
이 판은 왜 이렇게 시등이 많아? 1분 컷. 땀을 흘렸더니 상쾌하네요. 키링크 되네. 또 좀 두 시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다음. 다음, 다운, 다운. 천천히 하면 이게 끝나죠. 판은 정말 쓸모없는 탄은 넘길게요. 전리품 있는 탄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고 그냥 서 있었다. 이건 좀 아플 거야.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47초. 무슨 레벨 올려서 보스 스테이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끝나. 오른쪽 위쪽에도 한번 있나 볼게요. 없으면은 저탄은 스킵하는 걸로 하고. 아씨, 또 습격이잖아. 걸리겠죠, 이제? 콤보. 스마트, 응? 뭐야? 갑자기? 아니, 무슨 피가 이렇게 훅 가? 갑자기 훅 가는 건 좀... 너도 훅 가고 나도 훅 가구니? 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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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씨, 또 끊기냐 왜. 자, 여기서 이제 스톤 한번 써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꽤 괜찮은 맛이었어.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 진행할게요. 일단은 갑니다. 정말 많이 돌릴 수 있어. 이 정도로 취해지는 나. 돌격은 막아주세요. 어, 뭐야? 잠깐만. 손에. 뭐야? 왜 이건? 이건 에반데. 갑니다. 이번엔 만족할 수 있지? 활동! 벌써 끝인가요? 아직 몸이 덜 풀렸는데. 기립파 돌격 준비 완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석고비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석고지를 하고 대패질을 하고 이제 가야죠. 너무 좋아. 이 피리파가 상대해드리죠. 비관적 앞을걸요. 한번 또 한번 한번 또 석고기도 만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석고기도 만들면 끝나죠. 동전전리품은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 동전전리품은 있다고만 말해주고 스킵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가운데 쪽으로 가요. 신선한 고기들이 카페카페? 근데 쪽한 거 아니니? 이거는?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서 한번 걸고 이쪽 가서 이렇게 한번 걸고 석고부도 한번 만들어주고 아 치아목소리 가장 재밌어 이러고 놀라이 한창 이러고 놀라이 석고보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자 브레이크 상태 됐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때려주고 끝났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탄. 자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탄으로요. 여기는 안 하면 된다라는 이정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찍지요? 네, 이제 보면은 요탄 여기 두 개는 일단 안 하시면 되고 링크라는 데가 막 걸쳐져 있어서 어차피 안 해도 별 상관없는 데일 거예요. 위치상으로. 그리고 여기 동전은 뭐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요거는 이제 굳이 뭐 여기를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 안 가는 거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전리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옥불 하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야, 여기 왜 이렇게 봉크가 많이 나오냐. 즉시 반격이라고? 일단은 먼저 선으로 데몰리션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즉시 발격이 조금 껄끄럽긴 한데. 데몰리션이 안 되면 바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써봤던 그 무기 투입하겠습니다. 데몰리션이든 저기 있는 그 놈이든. 일단은 여기서 쭉 길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 10초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주세요. 뭐지? 쉴드라도 있니? 그치, 브레이크, 응? 뭐야,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도대체 루신다가 왜 죽었지? 루신다가 죽고 나서 뭔가 애매해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옆에 있는 공략집은 대체적으로 추천순으로 안 보고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냥 그 가이드가 해주는 거 한번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는 순으로 하려고. 이번에도 죽으면 무기 바꾼다. 한번 일단 누신다가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백어택이 없는 것 같아 느낌상. 그치,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미쳤나? 오씨. 이게 반격이 반격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데몰리션으로는 진짜 쪽통 쓰고 당해야 되겠네. 답이 없네. 데몰리션이 안 되겠어 이건 진짜로.
그냥 봉크로 해야겠네. 봉크해서 그냥 다운 찍고 누르는 게 답이겠네요. 여기는 다 봉크구나 한마디로. 갑니다. 이번엔 진짜다. 형이 그냥은 끝나지 않아. 형이 그냥은 안 보내. 아마 그냥은 안 갈 거야. 길리파 돌격 준비 완료입니다. 또 한 번 이제 거리를. 오씨. 스마이크. 그 다음에 총격. 그 다음에 오 오씨 뭐야. 스마이트 아씨 스마이트는 안 되네.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일단 그 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봉크로 하는 건 맞고, 초반에는 다운 판정을 믿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구로 한 다음에 요구로 이제 돌려서 한번 이게 아닌가? 두간을 바꿔볼까? 한번 두간을 바꿔봅시다. 이런 캐릭터면은 두간을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루신다는 아무래도 이제 불 상대로는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라리카로. 어떤 목숨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브레이크는 근데 뭘로 꺼야 되냐, 저러면. 그게 문제긴 한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저지하냐의 문제긴 한데, 이제, 그래도 해볼만 하겠지. 일단은 처음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다운을 가서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방심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뭐야? 아 힐하고 들어갈 걸. 힐을 안 해서 조금 남았는데 힐하고 들어갈 걸.
아, 그게 가능성을 봤어, 이제. 지대로 하자. 여기서 나즈리엘을 쓸 일이 거의 없네요. 지금 막상 해보니까. 왜 안 쓰냐고? 진짜 쓸 일이 없어서 그래. 기절이 잘 안 먹히고 보스들은 특히나 자, 갑니다. 자, 이제 한번 다운. 잠깐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석화. 콤보 때리고, 그 다음에 요거 때리고. 다운! 그렇지. 야. 이건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하니까. 라리카로 해야 되겠네. 얘랑 할 때는 라리카. 루신다. 이렇게, 루신다로 해야겠네. 이건 진짜 써놔야겠다. 와, 진짜 많이도 나오네. 지역구 하운드를 써드리겠습니다. 공략. 이제 쓰